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혹시 장보러 대형마트 다녀오셨습니까? 백신 접종 완료나 PCR 결과 음성 증명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요. 네, 이른바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조치가 10일부터 시작됐죠. 네, 이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이 방침을 두고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감염병 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만원버스나 지하철은 괜찮고 대형마트는 안 된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최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일단 멈추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외에도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2024년부터 운행될 KTX 이륜열차가 정차역을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센텀역 정차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 센텀역과 교대로 정차 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 100명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학 음악 동아리 회원 30명 가운데 22명이 무더기로 집단 감염됐습니다. 백양터널을 통과하던 트레일러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빠르게 진화돼 큰 불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1시간 넘게 터널이 통제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최근 한 달간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을 얻은 부산의 주요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관련 키워드가 상위권에 놓였고 부울경, 아파트 등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는 지난 7일 신해운대 역사 주변의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2024년 신해운대 역사에 KTX 이륜열차가 정차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역 내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지역 내에서도 센텀역 정차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 센텀역과 교대로 정차 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MU 260으로도 불리는 KTX 이륜열차, 전기로 움직이는 국내 최초의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입니다. 지난해 1월 서울 청량리에서 경북 안동역 구간 운행을 시작했고 2024년이면 부전역까지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KTX 이륜열차의 해운대 지역 내 정차역을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곤 해운대 구의원은 지난해부터 KTX 이륜열차의 센텀역 정차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센텀역은 복선 승강장을 갖췄고 충분한 주차 공간까지 있어 이용객이 늘어도 불편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 각종 국제회의가 열리는 백수코와 부산 지역 주요 도심과 인접해 있는 등 지리적 이점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수영구, 연제구, 금정구까지, 동래구까지 충분히 이곳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 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센텀역을 해서 따로 추가적인 어떤 설비가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센텀역이 KTX가 정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말숙 해운대 구의원은 KTX 이륜열차가 이미 신해운대역을 정차역으로 하는 안이 확정적 단계라며 센텀역 정차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운대 내에서 여러 역에 정차할 경우 고속열차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KTX 이륜열차의 신해운대역 정차역 확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운대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추진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획안이 신경주역, 그다음에 울산역, 신해운대역, 부전역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운대구청에서는 센텀역의 정차 요구를 저는 멈춰달라고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KTX 이륜열차가 신해운대역뿐만 아니라 센텀역에 교대로 정차 운행할 필요가 있다며 시와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X 이륜열차 전면 개통을 앞두고 정차역 유치를 위한 지역 간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부산은 10일 기준 1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또 매일같이 발생했던 신규 집단 감염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10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1일 신규 확진자는 165명. 주말인 8일과 9일에 이어 사흘 연속 100명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평일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 검사자 수가 적은 주말 효과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60대 두 명이 숨졌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규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존 감염원에서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상구의 한 대학교 음악 동아리 회원 1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전체 회원이 30명으로 행사 연습을 위해 자주 모인 데다 일부는 함께 식사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기관과 시장, 실내체육시설 등에서도 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다행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포함된 시내버스 집단 감염원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확산세는 수그러드는 추세지만 중증 환자 치료 병상 가동률은 82%로 여전히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부산 지역 2차 백신 접종률은 82%, 3차 접종률은 절반 수준인 4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9일 오후 9시쯤 사하구 다대동의 한 임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인력 90여 명과 소방차 등 장비 25대를 동원해 1시간 남짓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 임야 15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산 아래 밭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일 새벽 4시쯤 백양터널 모라당 방향으로 달리던 트레일러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빠르게 진화해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터널을 통제했고 사고 발생 1시간 30분 만에 차량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경찰은 엔진에 있던 오일이 연소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의원 대만 친선협회가 10일 출범했습니다. 초대협회장에는 김진홍 시의원이 취임했습니다. 친선협회는 시의원과 대만 간 우호를 증진하고 친선을 다지기 위해 창립됐는데 이는 전국 최초입니다. 김진홍 의원은 대한민국과 대만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 우위가 두텁다며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키워드 뉴스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너 소사이어티. 2022년 새해 부산 지역 첫 아너 소사이어티가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부산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심상균 회장. 심 회장은 추운 겨울에 더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을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심 회장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별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는데요. 아너 소사이어티는 1년에 2천만 원, 5년 동안 1억 원 이상 기부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은 모두 248명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실까요? 우리를 탈출한 말. 지난 8일 도로에 말 한 마리가 출몰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사육장을 탈출한 말은 시내 도로를 4km 넘게 질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두 대와 잇따라 부딪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를 탈출한 말은 충돌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에게 포획돼 안전하게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갔는데요. 이날 도로에 출몰했던 말은 인근의 한 경마장에서 키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LG 엘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우리 지역 관심 키워드를 살펴보는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부산 지역 주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안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확진, 감염증,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관련 키워드가 1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40일 넘게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부산 오미크론 감염자 수는 지난달 23일 첫 발생 이후 10일까지 65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해당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부울경입니다.
연관 단어로는 메가시티가 눈에 띕니다. 수도권에 대응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부산, 울산, 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메가시티가 올해 상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최근 시민 설명회, 정식 명칭 공모 등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언론과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부산 일광역에서 울산 태화강역을 연결하는 동해선 2단계 구간이 지난 28일 개통하면서 부울경 광역전철망에 대한 관심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파트도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상승세, 상승폭 등 상승이라는 단어가 함께 언급되는데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산항과 도서관, 주차장 등이 최근 한 달간 부산 지역 주요 키워드 10위 안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을 위한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신도 어려운 처지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식수통에 빼곡히 들어있는 무언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안에는 만원권과 5만원권 지폐가 들어있습니다. 그동안 식당 일을 하며 가족들과 함께 모은 현금 270만 7천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구청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운영하던 치킨집도 문을 닫을 만큼 어려운 처지지만 주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모은 돈이니 그분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전달한 겁니다. 97장의 헌혈증도 같이 전달했습니다. 이 가족은 1년 전에도 367만 5천원의 성금과 헌혈증 306개를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사상구 학장동 행정복지센터에 라면과 화장지 등 생필품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얼굴 없는 천사가 배달을 통해 이 생필품을 기탁했습니다. 얼굴 없는 익명의 기부자의 선행은 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상구 주례이동 행정복지센터로 20kg 쌀 20포가 전달됐습니다. 기부자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해달라는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코로나19로 더 힘들고 추운 겨울이지만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제27대 부산해양경찰서장에 이병철 총경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이병철 서장은 종합상황실에서 해상 치안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각 부서별 주요 현안을 살피며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서로 배려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94년 해양경찰에 임관한 이 서장은 해상안전과장과 경비과장,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동구청은 육아품앗이 돌봄 공동체 모임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3가정 이상 모임을 구성해야 합니다. 선정된 돌봄 공동체에는 체험활동과 부모 재능기부 프로그램비, 재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구가 부평동 일대 골목길 대청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중구는 자원순환과 직원과 환경공무직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 회복을 기원하며 청소관리 취약지점인 부평동 골목길에 묵은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정구 금정도서관이 2030 청년들을 위한 독한 청춘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청년들의 자기개발과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희망도서 바로대출,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습니다. 만 18세에서 34세 부산 청년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정도서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